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이번 2023 고향국제꽃박람회를 함께 하면서 시작하게 된 우리 고향국제꽃포럼 개최를 우리 스스로 또 자축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2020년 기준을 하면 수출액은 한 1,600만 불입니다. 그리고 수입은 8,2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화훼사님의 수입이 비중을 더 크게 차지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수출액 중에 55%는 대부분 일본으로 가면서 상당 부분이 백합, 장미, 절화유를 수출해 왔습니다. 주 수입국으로 보면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중국, 네덜란드, 주로 카네이션이나 국화 이렇게 절화유나 백합 등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동향에서 보면 네덜란드의 우리 그 화훼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본의 화훼 재배 면적과 생산액은 모두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내외 이 화훼 산업이라는 분야가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화훼 산업 문제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우리 국내에 국산 품종 개발이 조금 미흡합니다. 수입 종자를 의존하다 보니 경영비를 차지하는 종자나 종묘비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국산 종자의 경쟁률이 낮아서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유통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 자체의 유통이 약간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습식이나 저온 유통 시스템 등 화훼산업 선진국 수준의 물류 체계 구축도 미흡합니다. 물론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화훼류의 그 표준 규격이 운영 중이나 이행이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습식이나 저온 시스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까지 유통하는 과정에서 품질 저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꽃에 대한 사치품과 경조 사용으로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따라 소비 등락이 상당히 심하고, 최근의 경제 상황과 무관히 소비 위축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꽃 포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하고 분야별 우수한 전문가들이 강연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2023 고향국제꽃박람회 주요 키워드로 해당되는 생활 속의 꽃, 우리가 이런 개념 속에 실제로 꽃은 우리의 문화로 새롭게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1차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우리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보면 올해 고향국제꽃박람회에서의 키워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첫째,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양시도 화훼단지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고양 특례시의 화훼단 생산단지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유통, 가공되는 화훼산업 인프라가 집적화된 주산지를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생산지와 인근 가공 유통 판매 시설 연계하고 부족 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우리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화훼 생산 단지로 육성해야 합니다. 물론 생산 출하 단계의 품질 향상과 개별 농가 시설의 투자 부담 경감이나 생산 단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동 기반 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
즉 물리적 시설에 대한 부분, 동시에 품목별 재체적 생산 환경 조성과 품질 관리, 현장 중심의 교육 컨설팅,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도 우리 우수 품종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외국 품종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가 수요에 중점을 둔 육종 및 생육 기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수요에 기반한 국산 화훼 품종 보급 확대와 체적 생육 모델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선진 유통 체계입니다. 사실 선진 유통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산지에서 수집, 보관, 그리고 경매 체험 이런 복합 기능을 갖춘 화훼 종합 유통 센터가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화훼 유통 소비 거점 육성하는 도매 시장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그동안 수도권 차원에서 유통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영남, 호남 이렇게 확대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책의 추진에 통일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시장의 연간 거래량을 기본적으로 유통정보 수집과 관리체계 같은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민간 도매시장과의 연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 확대를 위한 수요 창출입니다. 이 화훼 소비의 긍정적인 가치를 발굴하고 홍보하고 꽃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생활 속의 꽃, 이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원산지 표시나 가격 정찰제, 소매 꽃집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매년 우수 화원을 인정하고 소비자 홍보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판매 채널이나 해외 시장 개척을 확대하는 다양한 판로 개척, 이 수출 경쟁력 확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국내외 화훼 산업 분야의 상황에 대한 동향 그리고 키워드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리제너레이션, 재건이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훼 산업은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속에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갖춘 미래 산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함께 1인당 화훼 소비액과 전국 화원 수는 상승세에 돌아섰습니다. 고향 국제 꽃박람회는 그 변화의 조짐을 이해하고 그 파악을 하고 침체된 화훼 산업을 일으키는 국제 행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꽃박람회를 계기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재건은 코로나19의 팬데믹 그로 인한 장기 글로벌 경제의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차원의 환경위기 속에 우리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재건해야 한다는 전 세계의 바람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건은 단순한 회복과는 다릅니다. 이전에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타인과 공유하며 이를 통해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재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꽃포럼은 그로 인한 침체된 우리 화훼 산업을 재건하고 이를 통해 미래 가치를 담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을 꽃포럼의 키워드인 기술, 유통, 지속가능, 그리고 디자인, 아트를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고향 특례시를 성장하는 화해도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진정한 꽃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관계자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아주 귀한 발걸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